3장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너희에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 말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옮긴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젖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닻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같이 어찌 땅에서 뛰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곤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 적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적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마리아에 내리신 벌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악담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급혈 사람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민의 대적이 있어 힘을 수여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드는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짐승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드림을 입으리라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지단들을 벌하여 그 지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사장 사마리아에 사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유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지라 사람이 칼부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루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돌아오지 아니하는 백성 이스라엘 너희는 그들에 가서 범죄하며 길가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삼일마다 너희 십일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날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밭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 산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5장 애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건지우며 일으킬 자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천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백 명만 남고 백 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열 명만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라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정의를 쓴 수구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람을 불러 지면에서 지는 일을 찾으라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그가 강한 자에게 갑자기 패망이 이르게 하신즉 그 패망이 산성에 미치느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승마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도다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세를 거뒀은즉 너희가 비록 다문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서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의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미움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그러므로 이런 때 지혜자가 잠잠하니 이는 악한 때임이니라 너희는 살리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경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하겠으며 눈물을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비도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자비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네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칸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진대의 별 형상을 지어버리라 내가 너희를 땅에서 밖으로 사로잡게 하리라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6장 이스라엘의 멸망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례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대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바위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한 집에 열 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살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파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살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슬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험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니 그들이 하맛 어디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7장 첫째 메뚜기 재앙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불 뵌 후 불이 다시 운동기 시작할 때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시매 메뚜기가 땅에 불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원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둘째 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원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까 하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셋째 다림줄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 가지고 싸운 담볕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 네 베델의 세상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그래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승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서나 떨 먹으며 거기서나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네 아내는 성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네 자녀들은
가려 떨어지며 네 땅은 측량하여 나눠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8장 넷째 여름과 일 한 광주니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과 일 한 광주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 일 한 광주니라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의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받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차기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자울러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심한 결례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지 않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다 치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비물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탐탐하게 하며 너희 설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 쓰러지리라.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 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9장 다섯째 범죄 나라를 멸하리라. 내가 보니 주께서 기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바꿔서 홀로 들어가지라도 내 손이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붙잡아낼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리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 만져 놓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다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전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스족속같이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길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찍을 채로 채찍한 같이 하리니와 그 한 날개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모든 주인은 칼에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회복.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그들을 밟는 자가 씨부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화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오바디야 1장 오바디아의 묵시라. 여호와께서 에돔을 심판하시다.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희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간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경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만한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에돔의 죄.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라실 날. 여호와께서 만국을 바랄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여호와께 축할라. 오직 시온 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부터서 그들을 불살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게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랏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살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에 있는 자들은 네게베 상급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 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오나 1장 요나가 여호와를 피하여 달아나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디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근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선발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 스로 도마리아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 스로라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스로하려고 뱃살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받아 위에 내리시며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상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불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뱀이 층에 내려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잠자여 어찌하냐. 일어나서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저 내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성읍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했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입질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하고 제가 여호와의 얼굴 피한 줄 그들에게 말했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원년을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들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어오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짐을 들고 서원을 하였더라. 요나의 기도.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잠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기쁨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하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3장 니느웨 백성의 회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적은 성읍 니느웨로 와서 내가 네게 명하나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날 막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궁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선을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겉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도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4장 요나의 분노와 하나님의 자비. 요나가 매우 시화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기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언코를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언코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언코를 갉아먹게 하심이 시더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이며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언코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언코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미가 1장. 유대 왕들 요단과 아스와 스기야 시대에 모래사람 미가에게 이만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지어다.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다여 증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저소에서 나오시고 흥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쳐갖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돌에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통상 같게 하며 또 돌을 골짜기에 쏟아내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없어지고 그 어미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니 그가 기생값으로 모았음즉 그것이 기생값으로 돌아가리라. 산자가 유다와 예루살렘에도 미치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니 이는 그 성전을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라. 가디 알리지 말며 동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헴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리 중 나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는 중에 나오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받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중 나는 주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주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습니다. 이러므로는 가드모레셋의 차별하는 이유를 줄지어다. 악시 배치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말에서 주민아 내가 장차를 소유할 때로 네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양반이 아들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서작 변화를 떠났습니다. 2장 멸망할 자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아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폐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의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이언하지 말라. 이것은 이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유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여호와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부사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일어서는 그 일어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